안녕하세요. 교육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섯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첫 번째로는 이 청소년 지도사 업무 및 활동하고 있는 분야, 두 번째로는 등급 및 응시 자격, 세 번째로는 이 취득 절차와 시험 과목 안내,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기 시험 이 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그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미래 그 유망 그 자격증,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이번 기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청소년 지도사 업무, 그리고 이 활동 분야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용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청소년 활동 이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들을 전담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 수련 활동, 그리고 지역 국가 간의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예술 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특기 적성 교육과 이 재량 활동에 필요한 이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 사회적인 고민을 해소해주고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문화, 수련 활동의 인증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를 하고 있고, 위험, 소외 청소년들과 이 방과후 활동과 이 체험학습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체 단련 활동에 지도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국가 정책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 이 교육 차원 분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각각 그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이용장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육성 업무공무원, 보호관찰 및 소년, 소년원 교원, 그리고 청소년계 경찰 공무원이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기업체 산하, 청소년 산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교육 차원의 청소년 활동으로는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시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그리고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스쿨, 위센터, 위클래스에서도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목차로는 이 청소년 지도사 등급, 그리고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취득 절차라든지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는 학력과 이제 경력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2급과 3급은 이 필기 시험과 더불어서 이 면접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1급은 이제 면접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급을 취득을 준비해야 더 수월한 게 아닌가? 면접이 없으니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2급을 일단 취득하시고 나서 이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1급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응시자격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3급 먼저 볼게요. 3급은 이 전문대 이상 졸업자분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7과목이죠. 그리고 이 전문대 졸업하신 분이 경력이 2년 있으시거나 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경력이 3년 이상 있으시면은 3급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가 전공 교과목 이제 8과목입니다. 이 8과목을 이수할 경우, 4년제 이상 졸업자가 경력이 2년 이상 되시는 분, 또는 이 전문대 졸업자가 경력이 3년 이상 되시거나, 이 3급을 취득하고 나서 경력이 2년 이상 되시거나, 이 고등학교 졸업자분이 경력이 8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2급 응시를 할수 있고요. 1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취득하시고 나서 경력 3년 이상 되시면은 응시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급과 3급은 필기 면접 시험이 다 같이 있고요. 1급은 이제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취득 절차랑 시험 과목 안내입니다. 자,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응시 자격을 통해서 이 필기 면접 시험을 보시고 이 자격 연수가 있고요.
이 자격 연수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응시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이 필기 면접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연수 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부분, 네. 시험 과목 안내입니다. 자, 1급은 5과목, 2급은 8과목, 3급은 7과목입니다. 과목명들이 적혀져 있고요. 이 3급과 2급의 차이는 이 청소년 복지 한 과목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2, 3급은 객관식 필기 시험, 그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자, 1급은 주 객관식 필기 시험이 있고 면접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목차로 이 필기 시험 이 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 대학에서 이 관련 전공을 공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력을 쌓아서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필기 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학점 은행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15주 과정, 그러니까 약 3.5개월 정도, 4개월은 안 되고요. 3.5개월 정도 걸리실 것 같고요. 자, 2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년제 졸업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 8과목, 3급은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 기준 온라인 수업 7과목을 이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학점 면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자, 인터넷으로 수업 듣고 출석, 과제, 시험 등 여러 학습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과목별로 해서 60점이 넘으면 됩니다. 60점이라는 거는 이제 출석 점수, 과제 점수, 시험 점수 모두 다 이제 합산을 했을 때 기준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경력을 쌓는 응시 자격을 택하면은 이제 필기랑 면접 시험을 모두 진행해야 된다는 점. 네. 하지만 이 과목, 교과목 이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필기가 면제돼서 이 면접 시험만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 네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지도사. 이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면접 대상은 현재 2급, 3급 시험 응시자로 집단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3명 또는 5명을 한 조로 해서 3인의 면접 관리 채점을 하게 되고요. 단 2급 응시자 중이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면접 시험이 또 면제가 됩니다. 자, 주요 면접 내용으로는 이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용모, 예의, 품행 등이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지식, 그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적 지도력 등으로 해서 그 면접 내용을 보게 되고요. 저희 교육기관 통해서 이 청지사 과정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할 때 도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련 도움 자료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이 면접 시험 이제 면제로 알고 있는데 이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 필기 시험 면제 대상자가 2급에 응시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필기와 면접 시험 모두 이 면제 대상자가 되어서 이 연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이 필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에 전부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 접수를 하시고 나서 응시 자격에 이 서류 심사 기관에 증빙서를 제출해서 이 통과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청소년 지도사 이 자격 연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3박 4일 동안 진행돼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교육 장소에서 이 숙식을 하면서 이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현재는 이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및그 혼합형 방식 중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2022년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36시간 이수, 혼합형 같은 경우는 온라인 21시간, 그리고 대면 집체 교육 15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비는 1인당 그 8만 1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고요. 이 혼합형 같은 경우, 이제 숙식비 같은 경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하단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있으니까, 해당 사이트 링크 참고하셔갖고, 이 접속하시면 자격 연수 일정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 하단에 또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하고 나서, 언제까지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현재 규정상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제 또이 제도가 변동이 될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